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새 시대에 맞는, 또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주역을 새롭게 해석하고 연구하고 있는 신진학자 안승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주역의 기륜관입니다.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륜의 문제이겠죠. 우리가 주역점을 치는 이유도 내가 길할지 흉할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제 동기에서 주역점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주역의 기륜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의 기륜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인데요. 어떤가요? 나의 기륜이 다른 사람의 기륜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기륜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이나 관용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시대 또그 문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속담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이제 하다가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느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릴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백지장이라는 것은 종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종이를 백지장을 혼자 들면 되지 왜 그걸 남하고 같이 드는 게더 나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누구랑 같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청 불편하겠죠. 오히려 같이 드는 게더 불편한데,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니. 이 말을 내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땐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쉽게 이 이야기를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기도 한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여기에서 떠올리는 배치장이라는 것은 A4 정도 되는 작은 종이를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작은 종이를 같이 드는 게 누구랑 같이 드는 게더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생각해보니까 왜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배치장이라는 것은 한지나 창호지 정도 되는 크기에 얇긴 하지만 자칫 이렇게 큰 종이를 혼자서 들고 가면 바람에 접히고 날리고 할수 있는 그런 종이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종이는 혼자도 들수 있지만 혼자 드는 것보다 가볍지만 같이 드는 게더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 옛날 문에 이렇게 창호지를 발라본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학부 시절부터 이제 박사까지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학부 다닐 때또 석사 초창기만 해도 옛날에 성균관 유생들이 살던 곳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사가 3월이나 이제 9월 그 기숙사에 처음 들어오는 그 시기가 되면 문짝을 다 띄워서 옛날 문에 이렇게 창호지를 바르는 것을 의식처럼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때 한번 창호지에 이제 풀을 발라서 밀가루를 이렇게 잘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풀같이, 딱풀같이 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창호지에다가 풀을 발라서 그 이제 문에다가 창호지를 이렇게 덧붙여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창호지에 풀칠을 하고서 이 창호지에 그 풀칠한 종이를 갖다 붙이는 일이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풀 바른 창호지가 서로 혼자 옮기다가 서로가 풀 있는 부분들끼리 딱 달라붙으면 접혀버리면 펴기도 어렵고 진짜 망가지기 때문에 다시 풀을 발라서 붙이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옛날 사람들에게 그 창호지를 나르고 창호지에 풀을 붙여서 문에 붙이고 이러한 일들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을 또 살펴보고서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보면 그래 그 당연히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바로 주역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역의 64개나 384효에 담겨 있는 언어는 당시의 문화, 경제, 습관 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주역의 밟을 리, 이께를 보면은 밟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께인데요. 이 이께에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뭐 산에서도 호랑이를 만날 일도 없고 동물원에나 가야지 멀찍이서 호랑이를 볼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호랑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사나운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라는 문장을 보면은 아, 호랑이를 만나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상황을 상징하는구나라는 걸 그냥 그렇겠구나 그냥 상상 정도의 차원에서 관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공포가 어떤 것일지 쉽게 상상은 되지 않죠. 예전에 제가 한번 전라도 광주에 있는 광주향교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광주향교의 역사가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라도에 있는 그 광주향교는 1398년에 찬 건데 굉장히 역사 깊은 향교입니다. 근데 원래 이 광주향교가 원래는 무등산에 있었는데 그 무등산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서 지금의 도심 지역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으로 아, 호랑이라는 존재가 되게 무서워, 정말 공포의 존재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학교로 가는 길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노려보면서 쳐다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선 막 등골이 정말 오싹해질 거고요. 야,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다리가 벌벌 떨릴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라는 주역의 이 문장은 아, 그냥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아, 그저 위태로운 상황 정도겠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음의 공포로 압도되고 다리가 벌벌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는 절체절명의 숨막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라는 걸 보면 너무나도 공포가 엄습해오고 무서웠을 겁니다. 이처럼 주역의 점괘인 주역의 괴효사 에 담겨 있는 내용들에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문화 습관이 녹아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당시의 고대인들의 형벌에 관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도 들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저는 굉장히 이제 법의학자 선생님들 또 이렇게 범죄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도 인간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벌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주역 안에, 주역의 점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역을 이제 연구해온 이제 학자들, 예를 들면 뭐 광마략이라든가 문일다 같은 학자들은 이제 중국의 근대 시기에 굉장히 유명한 명망 있는 학자들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역이 고대인들의 다양한 생활 양상을 담고 있는 역사 자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역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주역을 이러한 당시의 생활상을 살펴보는 역사 자료로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시에 존재했던 뭐 제사, 전쟁, 목축업, 또 예술, 계급, 형벌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 자료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역에는 당시에 존재했던 고대 형벌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구절이요. 뭐 착고를 매서 길을 상하게 한다라는 건데 착고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죠. 착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채우는 뭐 족쇄라던가 그리고 우리 왜 예전에 뭐그 춘향이 뭐 이런 그 춘향과 관련된 그러한 우리 옛날에 드라마나 영상 자료 같은 거 보면 목에 칼을 차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범죄자들을 가두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말에서 보면은 착고라는 것을 그러니까 당시에 죄인의 목에 이제 채워서 그 칼을 차고 있으면 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상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이제 요 주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 그러니까 착고를 메고 있어서 귀를 상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목에 그러한 이제 칼을 차고 있어서 어떤 도구를 차고 있어서 못 움직이게 하는 도구를 차고 있는데, 이게 자꾸 귀를 건드리면서 귀가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 이건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면, 마치 어떤 그 죄를 저질러서 막 목에 칼을 차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막 귀가 자꾸 상하고 그래서 귀가 잘안 들리고 이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는데도 내가 명확하게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 뭔가
총명하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목에다 칼을 찼을 뿐만 아니라 또 주역에는 발을 채우는 족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발에 차고를 채워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차고는 발에 차 채우는 우리가 손에 채우는 걸 수갑이라고 하듯이 발에 채우는 족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발에 족쇄를 차고 있으니까 옛날에 또 족쇄는 나무로 만들어서 굉장히 두껍고 움직이기가 불편한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나무에 족쇄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자꾸 발꿈치를 자꾸 건드려서 발꿈치가 막 상하고 짓무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문장을 봤을 때, 고대인들이 봤을 때, 아, 마치 발에 족쇄를 차듯이 막 발꿈치가 상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상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에는 이처럼 당시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형벌과 관련된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나오는 고대에 존재했던 형벌들을 보면, 목과 발에 차고를 채우는 형벌도 있었고요. 또 이마를 깎는 형벌, 너무 끔찍하죠. 또 코를 베는 형벌과 같이 지금으로 치면은 참 비인간적인 형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잔인하다고 해서 그 형벌에 담겨 있던 생각마저 뭔가 비인간적이라거나 야만적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대라고 생각하면 야만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제 주역을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역에 나오는 이제 형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벌을 통해서 그 범죄자의 반성과 변화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벌이라는 게 처벌의 의미도 있지만 그 벌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개선하게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은 주역에 이제 감께라는 곳이 나오는데 감께 한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끈으로 결박해서 가시나무 숲속에 두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깨닫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흉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노끈에 결박해서 가시나무 숲속에 3년간 가두었다라는 얘기가 지금으로서는 대체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문장을 보면 고대에 존재했던 형벌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한나라 때의 굉장히 저명한 학자였던 정현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이 고대에 존재했던 감옥인 판토, 그러니까 그 감옥의 이름이 판토였던 거죠. 환토를 말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금이야 뭐 감옥이나 이런 것들을 쇠창살로 만들 수 있었지만 주역의 이 역경 부분, 점치는 책으로서의 이 역경 부분이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철기가 보급되기 이전의 청동기 시대입니다. 근데 청동기라는 것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뭐 중요한 칼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장식을 만든다던가 요 정도 뭐 제기를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을 만든다던가 요 정도에 쓰였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감옥을 뭔가 이렇게 정비한다던가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 감옥 주위를 가시나무로 에웠었던 겁니다. 가시나무 숲속에 있으면 가시나무로 에워싼 감옥에 있으면은 이제 죄인들이 그 가시에 찔리니까 함부로 밖에 나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숲속은 고대의 형벌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이제 죄인들을 두어서 함부로 도망가지 못하게 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죄인들이 이제 감옥에서 지냈을까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주례라는 곳에 있습니다. 주례의 주자는 주역할 때 주자와 똑같이 주나라 시대의 예의제도를 이제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주역이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요 주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지은 죄목을 밝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한나라 시대에 굉장히 예에 정통했던 학자인 정현이라는 사람은 이 내용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당시에 그 가시나무 숲속 감옥에 갇혀있던 범죄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등에 붙이고 다니겠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또 반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이죠. 당시 가시나무 감옥인 이 환토라는 곳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마를 깎는 형벌, 코를 베는 형벌, 이러한 신체를 손상하는 형벌을 당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반성의 여지가 있는 사람으로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 형벌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 봤을 때 제목을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는지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알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자신이 반성할 수 있게 하면서 대신에 그 사람이 뭔가 반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형기를 꼭 채우지 않고 이렇게 사면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죄질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누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조금 그래도 큰 죄를 지은 가장 상중하의 상죄를 지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그곳에 살게 한 후에 반성의 여지가 보이면 사면해 줬고요. 그 다음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그 가장 아래의 하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만에 사면해 줬습니다. 이처럼 죄를 뉘우친 사람들에 대한 사면 제도는 주역의 곳곳에 나옵니다. 이러한 형벌이라는 건 사실은 부득이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 형벌의 목적은 사람들이 반성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반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반성하게 되면 그 죄에서 사면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역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또 굉장히 재미있는 형벌이 한 가지 있는데요. 주역에는 뭐 돌에서 애를 태운다, 돌에서 곤란함을 겪는다와 같이 돌과 관련된 말이 나옵니다. 돌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문일다라는 사람은 역시 주나라의 예의제도가 잘 적혀 있는 주례라는 데 근거해서 이것을 형벌로 봤습니다. 근데 돌에서 애 태우는 형벌이 뭘까요? 바로 주례에 따르면 법에 걸릴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경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굉장히 소란하게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족쇄, 착고를 채워서 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돌에 앉아 있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죄를 지은 사람은 13일, 그 다음은 9일, 그 다음은 7일, 5일, 가장 죄가 가벼운 사람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그 돌에 앉아있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돌일까요? 주례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경범죄를 짓고 이렇게 갇혀가지고 어디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돌을 계속 보고 있겠죠. 뭐할게 없으니까 이렇게 돌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돌에 있는 아름다운 무늬를 보면서 내가 왜 조금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는 또 스스로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형벌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고대인 하면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벌과 함께 벌이라는 게 처벌의 관점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자 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형벌이라는 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감면해 주기도 했죠. 이처럼 주역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대한 건 아닙니다. 이러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나 그걸 저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뭐 무한정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분명한 처벌이 있기 마련이고 내가 계속 반복한 실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응당 뭔가 하늘이 내려주는 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실수, 잘못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는 늘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잘못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반성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여지 여부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내 자신이 참 못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러한 사람이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반성하면 나한테도 여지를 줘야죠. 내가 고치고 또, 또 반성할 수, 또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책임은 당연히 그 당사자에게 주어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저지른 데 대해서 그 책임은 당연히 그 당사자가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은 그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죠.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은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탕왕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백성의 탓은 아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임금인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왕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이죠. 당연히 인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잘못이 범죄로 번져나가지 않게 사실 그걸 도와줬어야 하는 사람과 제도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그 범죄의 문제는 앞서 이제 탕왕의 말을 인용해서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죄를 지는 문제, 백성들이 죄를 지는 문제는 그 백성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나라, 그 리더, 그 책임자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범죄에 대해서도 한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 한 개인이 잘못했다고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던 것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감옥의 기능도 단순히 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존재했던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반성과 개선의 여지를 주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은 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주역의 기륭관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흉한 일 중에 하나가 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흉한 예이잖아요. 한 사람의 삶에서 닥쳐오는 어떤 기륭의 문제는 자신만의 기륭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기륭의 문제입니다. 주역에서 이제 기륭을 볼때 굉장히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꼭 관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한지 흉한지 여부는 주역에서 내가 놓여 있는 자리 때 그리고 관계를 무조건 봅니다. 음이 음과 만났거나 양이 양과 만나는 경우, 즉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흉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상반상성의 관계라고 했죠. 반면에 음과 양, 서로 다른 위치와 역할,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 만나면 길로 향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길로 향해 나아가는 이제 응의 관계는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극과 극에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맞춰가고 뜻을 함께해가는 과정을 이제 주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길로 갈수 있는지. 그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면서 같이 이제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는 해나가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길로 향해 갈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같은 성질끼리 만났을 때는 어떤 거예요? 당장은 말이 통하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그게 흉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 이유는 서로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똑같은 행위를 부추기고 잘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하고 또 서로 그러다가 서로 소통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서로 등지면서 나 몰라라 하면서 너는 네 일, 나는 내일 하자 하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당연히 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하고 못난 부분을 일깨워주고 도와주고 잘못된 걸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안 좋은 점을 똑같이 더 부추기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만나서는 안 되는 흉의 관계인 것이죠. 결국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사람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소통하고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 함께 길로 향해 갈 수도 있고 함께 흉으로 향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역의 기륜 간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서로의 기륜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역의 개사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륜의 문제에 있어서 기륜에 대해서 백성들과 그들의 근심을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기륜 여민 동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륜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주역의 개사전에서는 기륜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랑함과 미워함이 서로 공격해서 기륜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륜이 생겨나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역학자인 근대의 학자입니다. 근현대 학자인 상병하라는 중국의 역학자는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어떻게 기륜과 연관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기라고 미워하면 흉하기 때문에 사랑함과 미워함이 서로 공격해서 기륜이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풀이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서로의 이제 기륜이 같이,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인 거죠. 서로의 기륜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상대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륜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를 향한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다르고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사랑을 가지고 나와 다름을 그 사랑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역에서는 내가 길로 향해 갈수 있는 건 바로 나와 다른 사람, 서로의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관계야말로 서로를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감정의 바탕에는 그 감정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대의 부족함과 다름을 자칫하면 미움이라던가,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럴 줄 알았어 아주 지긋지긋한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면 아무리 서로 다른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서로 다른 사람이더라도 흉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주역에서 상대를 감격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지 주역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상대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대를 감격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거죠. 당장은 상대가 왜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베풀지? 왜 이렇게 날 사랑하지? 당장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의심합니다. 누군가 나와 다른 사람이고 나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뭔가 나를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 대하는 사람. 주역에서 앞서 이야기한 응애 관계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고 또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해와 의심을 하게 되는데 상대는 그러한 오해와 의심을 받으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진짜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상대를 감동시키고 주역에서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잘못된 걸 깨닫고 좋은 길로 갈수 있는 그 변화의 지점에는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에게 달려들면 주역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듯한 흉한 결과와 마주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역에서는 죽는다라는 것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역 점괘를 뽑았는데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진짜 심란하겠습니까? 주역은 모든 사람들이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기단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안 나타나는데 딱한 군데 나옵니다. 바로 이께, 효가 이께라는 곳이 유일합니다. 이께는 8개 중에 이제 불을 뜻하는, 불을 상징하는 괴인데요. 요 불이 중첩되어 있는 괴가 바로 64개의 이께입니다. 이께의 이제 구사자리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자리가 자기 자리도 아닌데다가 뭔가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절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게 뭔가 불같이 화낸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뭔가 저돌적이고 뭔가 다혈질이고 이런 걸 상징하게 되죠. 맞습니다. 불을 상징하는 이러한 이끌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 이 사람은 양의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불 같은 성질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나마라도 그 사람을 붙들어 줄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갈수 있도록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고 정말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킬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지만 그런 응애 관계에 놓인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성질을 지닌 사람이라, 잘한다, 그래, 그렇게 화를 내야 돼.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강한 성질을 지닌 데다가 또 윗자리와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왕의 자리와 가까운 자리에 놓여 있어서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윗자리를 넘보면서 윗사람을 깔보면서 막 기염을 토하듯이, 불꽃을 토하듯이 일어나고 달려드는 게 마치 불꽃 조금 일어나면은 금방 산을 태우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태우듯이 막 성질을 부리고 막 저돌적으로 나아가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결과 죽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불행이기도 하죠. 물론 자초한 거긴 하지만 자신이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또 나서서는 안돼그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들이받다가 닥친 죽음, 버림받음. 그러니까 당사자가 저지른 불행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여기에서는 주역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조직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위협을 느끼고 그렇죠. 우리도 뭐 일이나 학교나 뭐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가족 모두가 애태우고 가슴 아프고 그렇죠. 그러다 결국 그를 죽고 버리는 지경에 놓이게 한그 상대방도 마음은 착잡할 겁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나한테 달겨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내치고 그렇게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망가졌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솔직히 보통 진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통한 그 결과는 당사자의 죽음이라던가 흉흉한 민심이라던가 상대가 느끼는 죄책감, 착잡함 이런 것들로 귀결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와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 또 나와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 우리 집에 있는 사람, 그한 사람의 기륭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륭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에게서 닥쳐온 기륭의 문제는 그 사람이 그냥 책임지, 아, 잘 됐다, 이러한,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주역에서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의 불행이 결국 나의 불행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륭의 문제도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의 책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서로의 기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이 됐죠. 어느 한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들이 지금 국가적, 세계적인 재난으로 지금 귀결됐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길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 또한 그런 주역에 연결된 기륭간 안에서는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흉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걸 그럴 줄 알았다라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바로잡아줘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고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은 그 마음가짐은 아, 또 저러는구만 하면서 지긋지긋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마치 나에게 흉한 일이 닥쳐오면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또 나에게 이러한 나쁜 일이 닥쳐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처럼 상대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애정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주고 그 일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나와 너무나도 다르지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길로 향해 갈수 있도록 하는 건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로 돌아오고 복으로 돌아오고 나의 삶에 기쁨과 좋은 일로 넘쳐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도 안부 인사라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더 힘을 낼수 있게 그 마음을 쓰면 아마도 자기 자신도 굉장히 풍족해지고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더 길한 방향으로 가실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주역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의 길함을 응원해 줄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